자, 레디, 액션! 나이는 어리지만 항상 다소곳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예뻐서 좋은 동생, 박현정 언니. 박수! 박수! 이 중 최고 소녀 감성이 팡팡거리는 분,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 사랑스러운 분, 김태영 언니. 오늘 총무님 사랑해요, 고맙고 잊지 맙시다. 살림꾼 조용히 척척 알아서 해주는 이쁜 총무 김은숙 언니. 와, 좋습니다. 다음 박현수님. 네. 예쁜 미소로 다정히 챙겨주시는 언니 감사드려요. 김영숙 동생. 가슴 보기 드문 현모양처럼 완벽한 가정을 꾸민 여성 김원숙 형님. 와, 죄송스럽고 예쁜 언니, 나에게 없는 그 모습이 예뻐요. 양미의 동생님. 와, 첫인상은 얌전하고 귀엽고 귀한 모습, 그리고 그 내면과 외면으로 한마디로 현모양처 김태영. 단아한 모습, 조곤조곤 이쁜 어투, 널 이쁜 모습 간직하세요. 이미경 동생님. 언제나 차분하게 예쁘게 웃어주는 언니 반갑습니다. 남영희 동생님. 좋습니다. 어쩜 이렇게 칭찬들을 잘해? 아니 진짜 그렇게 보여. 어, 근데 남의 집 생활까지 어떻게 아는 거야 저렇게? 너무 예쁘고 착한 민경아,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 남명희 언니. 와. 환한 미소로 커리어 우먼의 자신감으로 우리의 문제를 척척 해결해 주는 언니, 센스 짱짱짱 김영숙. 이쁜 아웃. 패션 감각이 뛰어난 워킹맘 케아라고 예쁜 신여성 김은숙 언니. 항상 웃는 얼굴, 예쁜 모습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양미의 친구. 똑똑하고 자신 있는 모습, 여성스럽고 젊음을 유지하는 모습 배울 점이 많아 좋아요. 박현자 언니.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이렇게 여린 분이 진정 여성 자체이십니다. 게다가 차분함까지 김태영 언니. 와, 야야야야. 아, 칭찬을 진짜 다들 뭐 칭찬 왕. 네, 칭찬. 네. 칭찬 왕이네. 와, 저들 어떻게 저렇게? 아, 역시 강사님 내 시간을 잘 들어. 안녕하십니까, 여전사입니다. 늘 분위기를 업시켜주는 해피바이러스 이민경. 생일 참은 늘 긍정적인 모습 부럽다. 양희. 매력 무한대인 언니, 언니의 밝은 에너지, 이게 뭐냐, 파장에 힘이 납니다. 우리 청년. 엔돌핀 무한대, 모든 사람이 기쁨조, 화이팅! 우와! 에너지 덩어리, 사랑 덩어리, 희망 덩어리. 그대가 있어 행복합니다. 오, 태영 언니! 놀랬네. 일주일을 기다리게 해주는 기다림의 주인공, 분위기를 항상 웃음으로 해주는 그대가 있어. 좋아요, 박현정! 네, 좋습니다. 아유, 칭찬의 달인들이야. 저. 진짜. 저는 이제 김은숙입니다. 네. 아, 귀여운 모습, 착한 맛을 표현해요. 양미 씨. 매사 적극적이며 긍정적이며 예쁘고 귀여운 여인 엄지척. 고운 모습, 배려하는 마음이 예뻐요. 좋아요, 박현자 씨. 항상 밝은 모습에 살아있는 마음을 칭찬합니다. 이미경 씨. 우와! 항상 웃어주는 언니 좋아 좋아 남영희 씨. 우와!
바다처럼 깊은 헤아림과 배려심으로 주위를 편안히 해주신 언니, 큰 언니입니다. 가만있으면 총무님. 오! 오, 좋아요. 좋아. 아, 이제 제 차례죠. 김태우입니다. 네. 현명하고 지혜로운 친구며 센스 만점. 김은성님! 와! 밝고 명랑하면서 즐겁다. 양혜님! 와! 이거 안 보인다. 나 안 보였어. 사랑하는 마음, 인류의 마음을 가진 언니. 언니로 인해 세상 살아갈 맛이 납니다. 늘 화이팅! 김영석 씨! 항상 긍정적인 힘을 주는 마음이 내게 교육 참관 오늘날을 기다리게 해줘서 고마워요. 박현장님! 무난한 모습에 마음이 항상 포근해요. 사랑해. 남명희님! 나이가 느껴지지 않는 젊은 언니, 저도 언니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이미경님! 아이고, 대단하셔, 대단들 하셔. 안녕하세요, 양미입니다.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가 많으며 여성으로서의 덕목이 많은 사람, 김태현 언니입니다. 오! 너무 좋아. 조용하고 조신한 한국 여인. 이것도 아닌데. 정철하고 예쁘게 웃어주는 미애, 반가웠어, 남명현 언니. 내 시 처음 인상에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주었어. 고마워요, 박현자 언니. 마음이 깊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 집 밖으로 이미지가 와우! 은은하게 살며시 챙겨준 언니 사랑합니다. 김혁수. 다들 칭찬의 달인들이네요. 아니 머리는 7인데 뭐 하나 그러게요. 아니 정말 다들 이렇게 근데 칭찬도 이렇게 평소에 해버릇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칭찬 많이 해주세요. 칭찬은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거죠. 고리대감업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칭찬은 고래도 춤춘대요. 칭찬 드리니까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네, 칭찬 이렇게 해주면 서로 좋은 거예요. 해준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고. 네, 여러분 하여튼 오늘 칭찬 관계 훈련. 또 그리고 발표에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다른 수업 때는 칭찬 왕을 선발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모두가 또 발표하니까 정말 새롭네요. 여러분들 덕분에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